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시험이 있었죠? 잘 보셨습니까? 잘 봤어요? 시험지만? 아니면 내용도 잘 봤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아니면 어렵지 않은 시험이었습니까? 어렵지 않았어요? 평이하게 나왔나봐요. 점수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점수에 그 사람이 일희일비하면 안 되죠. 다른 데서는 지금 모의고사가 지금 어렵게 출제됐다고 사람들이 월요일 날 그냥 팍 그냥 결석을 많이 하고 이런 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점수가 안 나오면 이게 자기 실력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점수가 잘 나오면은 또 오판을 할 수도 있고요. 사실 실력이 아니라 문제가 쉬워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의 난이도에 연연해 하면 안 되는데 그게 이제 점수로 나타나니까 사람들은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걸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내가 점수 잘 나왔다고 해서 자만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그것을 좀 살펴봐야 되고요. 혹시 점수가 안 나왔다고 해서 그것을 실망할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확인해 가지고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연습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차곡차곡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점수에 왔다 갔다 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숙제를 냈었죠. 근데 이제 토요일날 시험 때문에 숙제를 많이들 못 하셨나 봐요. 숙제를 보내신 분도 있고 문제 푸는 숙제가 있었죠? 없었나요? 가격 재원칙, 가치 재원칙 하셨어요? 정말로 다섯 개를 확실하게 한 후에 문제를 풀어보셨나요? 그랬더니 어느 정도 풀리던가요? 거의 다 풀리시던가요? 정말 대단하시다. 저는 그렇게까지 기대한 거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열 서너 개를 다 하기가 어려우니까 가치 재원칙 다섯 개만 해서 적중률을 최소한 50%만 넘기자 이런 생각이거든요. 60%면 괜찮고 왜냐하면 지금 아직 한 6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6개월 정도 기간이 남았는 시점에서 다섯 개만 해서 50% 정도까지만 맞추더라도 남은 기간 동안 충분히 더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이제 그 답을 해준 분 중에 다섯 개를 확실하게 아는 과정에서 다른 것도 더 알게 됐다라고 문자가 왔어요. 밴드에 왔는지 카톡에 왔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기대한 바로 그겁니다. 어떤 것을 확실하게 다섯 가지를 알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섯 가지를 확실하게 아는 과정에서 다른 곁가지들도 함께 조금은 알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한 60, 70%의 적중률을 노리는 전략이었거든요. 제 전략이. 그래서 평소에 왜 제가 수업할 때 할 게 너무 많으면 몇 개라도 확실하게 알아두시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누누이. MBS에서도 MBB, MPTS, MPTB, CMO 너무 많으면 MBB, MPTS만이라도 확실하게 알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그 두 개를 확실하게 아는 과정에서 다른 것을 약간은 더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 전략이 좋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될 분량이 많을 때는 그걸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몇 개를 확실하게 알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합격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전부 다를 알려고 하면 오히려 아무것도 모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감정평가 3방식을 하는데 그 3방식의 내용이 용어가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1, 2월 달에 용어들을 좀 익숙하게 하시라고 용어 정리 파일을 자꾸 보고 이렇게 반복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얼마나 연습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용어가 익숙해야 그 다음 내용을 들어갔을 때 그 내용이 머릿속에 이제 각인이 되죠. 근데 용어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용이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혹시 들어보시고 해야 될게 많다 이러면은 그 중에 몇 가지를
선별해서 이것만은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겠다 이런 전략으로 공부를 하시면은 훨씬 더 잘 접수가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지난주에 그 다섯 개 가치 원칙이 뭔지만 짚고 가격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을 안 했죠. 그걸 하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가치 재원칙에서 일단 내부 관련 원칙에 뭐가 있었죠? 균형의 원칙하고 기회 원칙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죠. 다른 것도 더 있기는 해요. 근데 이게 내부라는 것만 알고요. 내부 외부라는 것만 알아도 풀 수 있는 것이 꽤 된다고요. 아, 그 주인공이 안 왔구나. 이게 가영이. 가영이가 이거 내부 외부만 알아도 풀 수 있는 게 많았다면서. 그러면서 인증샷까지 올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특했는데 자기 말로는 조는 듯해도 할 거는 했다면서요. 숙제 보내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잘 풀었더라고. 거의 맞췄더라고 이게. 그래서 야, 이렇게까지 적중률이 높을 줄은 사실 몰랐어요. 사실 원래 처음으로 제가 이렇게 숙제를 낸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이제 호랑이도 제 말 한번 온다더니 지금까지 그 이렇게 다섯 개만 말씀을 드렸고 요거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이렇게는 안 했거든요. 근데 원래 처음으로 이렇게 다섯 개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이렇게 한번 실험을 한 거예요. 임상 실험을 한 거예요. 근데 예상대로 괜찮은 편입니다. 효과가 있어요. 균형의 원칙은 생각하면 이제 뭘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기능적 감각, 기능적 감가죠. 엘리베이터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기능적 감가고요. 다음에 기여의 원칙 하면은 이거는 추가 투자의 적부 판단이죠. 추가 투자의 적부 판단. 이런 거 하고요. 외부 관련 원칙의 적합의 원칙이죠. 적합의 원칙 하면은 달동네 고급 빌라 생각하시라 그랬죠. 경제적 감가죠. 경제적 감가. 그리고 토대가 되는 원칙 아니 뭐 이거 여기서는 토대라는 거는 굳이 알 필요는 없고요. 변동의 원칙 있죠. 변동의 원칙은 기준 시점 또는 시점 수정이에요. 기준 시점이나 이걸 명확히 해야 되고요. 또 시점 수정을 해야 되는 이론적 근거가 됩니다. 이건 가치 형성 요인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거죠. 그리고 대체 원칙이죠. 대체 원칙. 요거는 부동산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대체 가능한 다른 물건과 상호 작용하는 과정에서 형성이 된다는 거고요. 똑같은 가격이라면 효용이 높은 걸 선택하게 되고요. 그리고 똑같은 효용이라면 가격이 싼 걸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평가 3방식 모두 관련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내가 평가해야 되는 물건의 지금 가치를 평가해야 되는데 이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거하고 대체 가능한 다른 물건을 보란 얘기죠. 이게 바로 간접법이라고 그랬죠. 감정평가 3방식 모두 관련되고요. 감평 3방식 모두 관련되고 내가 이 물건을 평가하려고 하는데 이쪽 자료를 이용하는 거 사례 자료를 이용하는 거를 간접법이라고 했죠. 간접법. 자, 이렇게 관련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자 559쪽이죠 요거를 말씀을 드리고 이제 감정평가 3방식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서는 지역분석 개별분석이 분량이 좀 많은 편이에요. 다른 교재에서는 이렇게 많지 않은데 사실 우리 교재에서는 너무 많습니다. 다른 데서는 뭐 3페이지 4페이지 많아봐야 5페이지 범위거든요. 근데 그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범위 내에서 출제가 상당히 많이 되는 편입니다. 그 어느 정도로 출제되는가 하면은 과거에는 거의 해마다 한 문제 출제됐는데 최근 몇 년간 좀 잠잠해요. 최근 몇 년간 거기 그 559쪽에 지역분석 타이틀 위에 제24회라고 돼 있잖아요. 그는 그 지역분석 개별분석의 전형적인 문제라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뭐 최후의 이용과 관련되는 거예요. 지역분석 개별분석의 전형적인 문제는 어떤 건가 하면은 지역분석과 개별분석을 비교하는 문제예요.
여기 물론 최유효이용을 판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유효이용에 대한 언급은 나올 수는 있지만 전형적인 지금까지의 지역분석개별 분석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그럼 그거 뺀다면은 지금 21회 이후에 출제가 안 됐어요. 21회 이후에 이게 지역분석개별 분석이 출제가 안 됐다는 얘기는 원래는 출제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도 출제 안 되면 엄청 구겨지는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그 전부터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점점 출제가 계속 안 되니까 몇 년을 쉬니까. 그러니까 작년은 엄청 출제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근데 수업을 했는데 안 나온 거예요. 근데 올해까지 안 나오면 이제 내년은 이제 이거 공부하지 마라 그래야지 이제. 자, 어쨌든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도 다른 부분에서 적중을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40문제를 출제하면은 40개만 적중 이게 찍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40개만 찍으면 안 되고 한 60개, 70개 이렇게는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60문제 치시면. 그러니까 나중에 100선이라는 게 나오죠. 100선. 그러니까 100문제를 골라서 이렇게 여기 출제하면서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거기서는 안 나왔지만 괜찮아요. 다른 데서 나왔기 때문에. 원래도 그렇게 한번 또 해봐야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농사를 잘 쳐야지. 어쨌든 지역분석, 개별분석 비교하는 게 많이 나오는데 이 지역분석이라는 거는 자동차 같은 거는 지역분석 할까요? 이 자동차가 어디 있는 자동차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고 이러지 않죠. 동산에는 지역분석이 없죠. 이 부동산에만 지역분석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무슨 성질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은 아파트라 해도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지역 분석이라는 건 뭐냐면은 사실은 그 지역의 용도가 뭔지를 보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주거 지역이냐, 상업 지역이냐, 공업 지역이냐 이거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잘 들어야 돼요. 공법상 용도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공법상 용도 지역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 용도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공법상으로는 준주거지역일 수 있는데 준주거지역인데 그 지역에 상업용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실제 용도는 상업지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러한 용도지역은 실제 용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이 주거지역이냐 상업지역이냐 공업지역이냐 이런 것을 판정하는 거예요. 근데 주거지역도 주거지역 나름이죠. 아파트 단지 위주의 주거지역이냐 아니면은 단독주택 위주의 주거지역이냐 이렇게 달라질 수 있죠. 상업지역도 이런 고층 빌딩 위주의 상업지역이냐 저층 점포 위주의 상업지역이냐 다를 수 있죠. 그런 식으로 그 구체적인 그 지역의 특성을 판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역분석입니다. 근데 표현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표현은 그 표현을 표준적 이용을 판정한다 그래요. 표준적 이용. 표준적 이용을 판정하는 게 그 지역의 일반적인 용도를 판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역이 주거지역이다라고 하면 그 지역 안에 있는 모든 토지가 다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나요? 모든 토지가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은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게 이제 표준적 이용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는 일반적 이용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걸 판정하는 거예요. 이 표준적 이용이 저층 점포 위주의 상업지역이냐 단독주택 위주의 주거지역이냐 뭐 이런 식으로 판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지역의 가격 수준이라는 걸 봐요. 가격 수준. 이 가격 수준이라는 거는 뭐 평당 500에서 600 또는 600에서 700 이런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범위를 이제 제시하는 게 가격 수준이고 개별 분석에서는 구체적인 가격을 제시해야 되겠죠. 그 개별 부동산을 보는 거니까 이거는 지역을 보는 거고 그러니까 이 개별 분석에서는 표준적 이용을 기준으로 해서 최유효 이용을 판정해요. 그 개별 부동산이 가장 잘 이용되는 용도가 뭐냐 요거 살펴보는 게 최유효 이용이에요. 얘하고 얘는 거의 대부분은 일치합니다. 주거지역의 주거용이 대부분이겠죠. 근데 주거지역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주거용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어떤 토지는 표준적 이용하고 최유효 이용이 서로 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최유효 이용을 판정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같겠지만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 개별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이 뭔지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최유효 이용을 파악을 해야
앞에 최유효 이용 원칙에서처럼 최유효 이용을 표준으로 해서 가격이 형성되잖아요. 그래서 감가할 일이 있으면 감가하고 뭐 이런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려면은 최유효 이용을 판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여기서는 구체적인 가격을 판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게 굉장히 쉽게 질문을 합니다. 질문도 쉽고요. 예, 대답도 쉽습니다. 예, 보통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지역 분석에서 최유효 이용 판정한다. 예, 개별 분석에서 예, 표준적 이용 판정한다. 이런 식으로 엇갈려서 질문해요. 그러니까 질문하기도 쉽고 대답하기도 쉬워요. 근데 이걸 섣불리 덮어놓고 그냥 지역 분석 최유익 나왔으면 무조건 틀리고 이렇게 하면 이제 틀리는 거예요. 어떻게 묻기도 하는가 하면은 지역 분석은 최유효 이용의 판정 방향을 제시한다 그래요. 그러면 오라고 해야 되겠죠. 지역 분석에 최유효 이용 나왔다고 무조건 틀린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앞에 그 뒤에 있는 판정 방향을 제시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맞는 말이죠. 꼭 그 저기 뭐냐 국토 계획법에 도시 기본 계획은 도시 발전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도시 관리 계획은 구체적인 집행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방향을 제시하는 건 그 앞에서 하는 거잖아요. 기준을 설정한다거나 그러니까 최유효 이용의 기준을 설정한다거나 최유효 이용의 판정 방향을 제시하는 거는 이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조심하면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난이도가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다음에 지역 분석이 보통 선행해서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판정 방향을 제시하는 거니까 얘가 선행이 되고 얘가 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전체 분석이면 부분 분석이고 이게 거시 분석이면 미시 분석이고 또 앞에서 이거와 관련되는 가격 원칙은 적합의 원칙이 관련된다면 이쪽은 균형의 원칙이 관련되고요. 또 이쪽이 경제적 감가와 관련된다면 기능적 감가와 관련되고 또 이게 부동성과 관련된다면 이쪽은 개별성과 관련되고 이런 식으로 대칭적으로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인접성도 관련되고요. 여기는 용도 다양성이 최유효 이용이니까 용도 다양성도 관련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주제가 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559쪽에 그 지역 분석의 의의 있죠. 그 내용하고요. 그 밑에 필요성은 뭐 참고로 보시면 돼요. 별로 중요하진 않고요. 차라리 그 밑에 지역 분석의 목적 이것만 좀 더 읽어보시고요. 거기 이제 그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은 지역 분석의 방법이죠. 방법은 요거는 중요도가 좀 낮습니다. 좀 낮고요. 그 밑에 관련 가치 재원칙 있죠.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적합의 원칙 위주로만 기억하시고요. 뭐 이런 걸 다 관련 재원칙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적합의 원칙만 하고요. 지금 다른 데보다도 교재 분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다른 데 거에 비해서 좀 이 분량을 줄여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그 561쪽에 지역 분석 시 유의사항 이것도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넘어가시면 이제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으로 바로 가시면 돼요. 이게 이제 하나의 주제가 되고요. 비교해서 묻는 거하고 그다음에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에 예전에 감정평가론이 12, 13문제까지도 출제가 됐었어요. 근데 지금 이 교재는 그때 12, 13문제 출제될 당시 분량하고 거의 비슷해요. 분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한 6문제밖에 출제 안 되니까 될 수 있으면 좀 줄여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 깊은 내용이 있는 거 출제되면은 할 수 없지 뭐 그건 어쩔 수 없고요. 그런 거 맞추려고 공부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자 이게 이제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은 뭔가 하면은 인근 지역하고요. 그다음에 유사 지역하고 동일 수급권이 있어요. 근데 이거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거 오해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이게 이제 같은 라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과 동일 수급권이 같은 급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보통 이렇게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 하면 얘네들이 같은 형제뻘이죠, 형제뻘. 근데 얘는 같은 급이 아니에요. 예, 어떤 지역이 있으면은, 자, 인근 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평가 의뢰가 들어오잖아요.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평가 의뢰가 들어오면은 그 부동산이 있는 그 주변 지역 있죠. 거기가 인근 지역이에요. 근데 인근 지역하고 지역 특성이 비슷한 다른 지역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른 지역을 유사 지역이라 그러거든요. 예, 유사 지역은 가까이 있을 수도 있고 멀리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가까이 있다고 유사 지역이고 멀리 있다고 유사 지역이 아니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동일수급권은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하는 이런 넓은 의미의 지역을 말해요. 넓은 의미의 지역. 그럼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넓게 얘기를 하느냐? 어떤 경우에는 이 유사 지역, 너무 멀리 있는 유사 지역은 제외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수급이 뭐 수급이 수요와 공급을 줄인 말이잖아요. 수요 공급 관계에 있다는 얘기는 그게 대체 경쟁 관계에 있다는 얘기예요. 요 시장 내에서.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은 이거 아니면 이거, 이게 대체 경쟁 관계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일정한 범위로 한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면은 대체 경쟁 관계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어느 정도까지는 이걸 범위를 정해 줘야 되거든요. 그 범위를 정해 주는 개념이 동일 수급권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죠. 얘네들을 포함하는 개념이니까 같은 급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정한 범위로 이렇게 그 한정을 시켜주는 이유는 인근 지역에 있는 이 대상 부동산을 평가하려면은 자료가 필요하거든, 자료. 아까 뭐 이런 사례 자료를 이용한다 이렇게 간접법 있잖아요. 그러면 자료를 구하려면은 가능한 한 같은 지역 내에 있는 자료가 좋겠죠. 이 같은 지역 내에 있으면은 뭐 지역 요인이 같기 때문에 뭐 비교해야 될 사항이 많이 줄어들어요. 근데 여기에 자료가 없으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유사 지역까지 가야 되겠죠. 근데 너무 먼 유사 지역까지는 가면은 안 되겠죠. 이 대체 경쟁 관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정한 범위로 묶어줘야 되거든요. 그 일정한 범위로 묶어서 그 범위 안에서만 뭐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 범위 안에서만 사례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다들 보고 계시죠? 지금 눈빛들이 지금 아니 눈빛이 이쪽으로 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자 예전에는 정말 이 눈빛이 이렇게 마주치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눈빛도 못 마주치고 이렇게 막 계속 여기 천장 보고 수업하고 이렇게 근데 이제는 눈빛을 이렇게 마주쳐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요. 다 마주쳐도 감당이 가능해요. 예, 그 정도로 이렇게 뻔뻔스러워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마주쳐도 괜찮으니까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여기 보십시오. 자, 어쨌든 얘네들의 성격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일단 요 세 가지 지역을 이제 분석하는 거니까 인근 지역을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드리고 교재 체크해드릴게요.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있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대상 부동산의 가격 형성에는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겠죠. 근데 유사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없는 지역이죠. 그럼 대상 부동산의 가격 형성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인근 지역과 지역 특성이 비슷하면서 가격 수준이 비슷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가격 수준은 달라도 관계없나요? 크게 달라도 관계없나요? 가격 수준도 비슷해야 돼요. 가격 수준이 아주 크게 차이가 나면은 유사 지역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같은 데는 여기는 차이가 좀 많이 나나요? 좀 이렇게 싼 지역과 비싼 지역의 격차가 더블까지 나나요? 더블까지 더 나요? 여기도 상당히 나나 보네요. 서울도 강남 강북 하면은 더블 나잖아요. 여기도 더블 정도 나면 여기 제일 비싼 데가 어디라는 얘기예요? 여기인가요? 요 동네? 아, 여기가 서울의 강남에 해당하는 지역이에요. 그렇구나. 예, 그러면은 좀 싼 동네는 어디, 어느 동네 있어요?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중에? 동쪽, 옛날 그 구시가지 쪽에, 주로 이쪽이 새로 개발되는 쪽이 서울하고 비슷하네. 서울도 강북 쪽이 원래 있던 동네잖아요. 대체로 그런가 보네. 그러니까 그 강북의 아파트 단지에
아파트를 평가할 때에는 강남의 아파트 단지의 사례를 구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같은 아파트 단지라 해도, 그죠? 같은 동일수급권 내라 해도 예, 갈 수가 없어요. 그 저도 마찬가지 예전에 도심 한복판에 살다가 계약 기간이 끝나가지고 이제 집을 알아보러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알아보러 다니는데 그 3호선은 이 남북으로 이렇게 있는 거 아세요? 예, 이게 예, 서북쪽과 동남쪽 이렇게 있고요. 예, 다음에 5호선은 동서로 되어 있고요. 다음에 4호선은 이렇게 동북쪽과 남서쪽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각 호선을 타고 동쪽 끝으로도 가보고 집 알아보러 다닐 때 서쪽 끝으로도 가보고 이렇게 이게 바로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동일수급권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출퇴근할 수 있는 범위까지 갈 거 아니에요. 출퇴근할 수 있는 범위까지 가서 이렇게 이 안에서 여기를 구할까 저기를 구할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대체로 가는 동네마다 전세 가격 또는 이 집 가격이 어떤 동네 비슷한 동네를 찾아보러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강남 대치동은 안 간다고. 거긴 내리지도 않고 더 밑으로 내려간다고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격 수준도 비슷해야 되고 보통 동일수급권은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도심으로 통근할 수 있는 그 범위까지를 보통 가거든요. 이렇게 네,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가격도 비슷해야 된다고요. 그죠? 자 그런데 아니 굳이 유사지역을 왜 분석하느냐는 거예요. 인근지역 아니 대상부동산이 있는 지역만 하면 되는데 왜 이런 유사지역을 하느냐면은 사례가 혹시라도 여기 없을 때 문제예요. 사례가 여기 없으면 어디까지 가야 되니까 유사지역까지 가야 되니까. 그래서 유사지역을 분석하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고요. 그럼 설령 그 만약에 여기 사례가 여기 있으면 이거 분석 안 해도 되나? 그렇잖아요. 여기 사례가 여기 있으면 그래도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두 번째 왜냐하면 인근 지역의 지역 특성을 더 잘 파악하려면 유사 지역을 분석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옷을 살 때도 옷을 하나만 딱 갖다 놓고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옆에 다른 것도 갖다 놓고 보면은 색상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걸 더 잘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라고요. 예. 저는 그 조인성이라는 배우 잘 생겼나요? 잘 생겼어요? 예, 이쪽은 별 관심이 없는 것 같고요. 예, 근데 그 저는 뭐 연예인이니까 그냥 잘생겼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인터넷에 그 전역할 때 그 사진이 올라온 걸 본 적이 있어요. 예, 공군 출신이잖아요. 그 당시에 같이 거기 이제 있던 병사들하고 같이 찍었는데 저는 그 친구가 어디 의자 놓고 올라섰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머리가 비슷한데 혼자 이렇게 툭 튀어 올라온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보다 이 머리 하나 이상이 더 튀어 올라왔고요. 후광이라는 게 그런 거더만. 딱 안 보여요. 다른 사람이 안 보여. 거기밖에 안 보여. 거기밖에. 자 이렇게 사실 조인성은 다른 사람을 굉장히 고맙다라고 해야 돼요. 이렇게 빛나게 해준 묻 남성들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아니었으면은 그 사람이 그렇다는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놓고 보면 모르죠. 혼자 놓고 보면 키가 얼마나 큰지. 그렇잖아요. 평소에는 정말 키가 얼마나 큰지 몰랐거든요. 예, 주변에 이제 없이 그냥 혼자 있는 거라든가 이렇게 보니까 예, 그리고 또 드라마 같은 거 나올 땐 다 키 큰 남자애들끼리 같이 있으니까 예, 근데 그때는 묻 남성들과 함께 있으니까 이제 비교가 되죠. 비교가 얘를 알면은 얘의 특성을 더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잘 혹시라도 얘가 없다 할지라도 아시겠죠? 그런 이유 때문에 유사 지역도 분석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걸 또 범위를 한정해줘야 되니까 동일수급권도 또 파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지역분석에서 하는 대상이에요. 대상 됐죠? 자 이제 교재에서 좀 보면은요 그 562쪽에 그 지역분석의 대상 지역에 밑에 관련 조문은 그 뜻을 말하는 거거든요. 뜻 인근지역 유사지역 동일수급권 이런 뜻은 좀 읽어봐 주시고요. 다음에 오른쪽에 인근지역 개념에서는 동그라미 1번에 대상부동산이 속해 있는이죠. 속해 있는 대상부동산이 속해 있는 당해 부동산 속해 있는 지역이고 그다음에 그 끝에 용도적인 공통성과 기능적 동질성 그러니까 용도적으로 동질적인 뭐 이렇게 기억해도 돼요. 용도적으로 동질적인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 끝에 대상부동산의 가치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은 감정평가 규칙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 이렇게. 자, 그럼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괄호 2번에 인근 지역의 특징 해서 그 첫 번째, 두 번째 이건 이제 여러분이 보셔도 되고요. 별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6번을 보세요. 6번. 인근 지역은 도시 또는 농촌과 같은 지역 사회보다 작은 지역이다. 왜 그럴까요? 도시 또는 농촌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 안에는 뭐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다 포함되어 있는 종합적인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거죠. 어떤 동질적인 어떤 하나의 기능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짬뽕이에요, 짬뽕 쉽게 말하면. 그러면 그거는 인근 지역이라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인근 지역이라고 하면 특정 용도를 중심으로 기능적으로 동질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농촌, 뭐 도시 이렇게 해버리면은 종합사회가 돼버리죠. 그러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작은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됐고, 나머지는 됐고요. 그다음에 인근 지역 분석의 필요성 해서, 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인근 지역의 경계를 보십시오. 경계와 범위. 인근 지역 경계 설정의 중요성 여기서는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대상 부동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인근 지역의 규모 범위에 따라 대상 부동산 가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되며 또한 너무 세분화되거나 지나치게 넓으면 자료 수집 및 영향 파악이 곤란하게 되는 바 경계 설정이 중요하다. 자, 요거는 참고로 보는 정도고요. 설정 기준은 설정 기준. 그 이제 일반적 기준 해서 용도적 동질성을 기준. 자, 그걸 체크하면 되고요. 굳이 뭐 일반적 기준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용도적으로 동질성을 갖는 일정한 범위가 인근 지역이 되고요. 다음에 구체적 기준은 이제 자연적 경계나 인문적 경계 이런 말 있죠. 이런 건 이제 물리적으로 대체로 분명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대체로 분명한 경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천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철도라든가 이런 기준으로 용도 지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구역이나 공법상 용도 지역 이거하고 직접적 관계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일치할 수는 있겠죠. 결과적으로 일치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걸 놓고 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을 내려가시면은 경계 설정 시 유의사항에서 인근 지역의 범위가 너무 확대되면 가격 수준 판정이 곤란하고 너무 축소되면 사례 자료 수집이 곤란하다. 자, 그게 이제 좀 체크를 할 내용입니다. 그게 뭔가면은 이 범위가 인근 지역 범위가 너무 넓잖아요. 이게 너무 넓으면 저기 가격 수준을 판정한다 그랬잖아요. 이걸 판정하기가 좀 곤란하다는 거예요. 너무 넓어버리면 무의미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너무 넓어버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제 내기를 해볼까요? 내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제안을 할게요.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돈의 액수를 제가 맞추면 여러분이 갖고 계신 거 반만 주시고요. 여러분이 제가 갖고 있는 것을 맞추시면 제가 갖고 있는 거에 두 배를 드린다면 두 배를 드린다면 자 이제 금액을 써낸다면 대충 예측해서 얼마 정도 써낼 거예요? 얼마? 5만 원. 그러니까 맞추면은 제가 두 배로 드리는 거예요. 얼마 정도? 10만 원. 5만 원. 10만 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정말 더블로 드린다니까. 저는 반만 주시고요. 지갑 꺼내놓을까요? 지갑 꺼내놓고 다. 꺼내놓고. 세게 나오신다. 그렇게 안 보이는데 굉장히 성향이, 그쪽 성향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빵원에서 100만 원 사이. 맞아요? 틀려요? 주머니에 있는 게. 맞죠? 그럼 반 내놔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은 무의미한 거죠. 무의미. 너무 넓어버리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정도로 좁혀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너무 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대신 넓으면은 사례는 있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게 장단점이 있는 거죠. 너무 좁아버리면은 이렇게 가격 수준대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판정하기는 쉽겠지만
그 안에 사례는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당하게 경계를 설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좀 기억을 좀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그 지금 그 564쪽에서는 그게 기억이 제일 중요하네요. 보니까 다른 내용보다도. 그다음에 이제 가로 5번의 인근 지역의 변화는 지금 가로 5번이나 가로 6번이나 모두 다 10분의 1이에요. 가로 5번에서 6번까지는 10분의 1입니다. 그래서 딱 한 번만 지금 말씀을 드릴 거예요. 딱 한 번만. 인근 지역의 생애 주기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냥 부담 없이 그냥 듣고 생각나면 풀고 안 나면 그냥 지나가고 하는 거예요. 출제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인근 지역 생애 주기 하는 거는 지금 이게 생애 주기 이런 말을 쓰는 거는 생물한테 쓰는 말이에요. 무생물한테 쓰는 말이에요. 생물한테 쓰는 말이죠. 근데 지금 인근 지역은 무생물이죠. 무생물한테 이렇게 생물인 것처럼 해서 얘기하는 거를 생태학적 관점이라고 해요. 생태학적 관점. 생태학이 뭐예요? 생태학. 그 생물, 생물에 관한 연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밑에 내려서 화단에도 생태라는 게 있어요. 화단에 보면은 식물도 있고 그 안에 벌레들도 있고 다 생태라는 게 있잖아요. 생태학적 관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앞에서 우리 도시성장구조론 공부했죠. 도시성장구조론 또는 도시내부구조론. 거기서도 도시가 성장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성장이란 말도 어디에 쓰는 말이에요? 생물한테 쓰는 말이죠. 근데 도시는 무생물이잖아요. 그런 경우도 무슨 관점이에요? 생태학적 관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심은 희한하게 생태도 나오고 동태도 나오고 다 나와요. 생태학적 관점. 동태는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그 거미집 모형에 나와요. 거미집 모형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는 걸 보는 거예요. 작년도에 어땠고 이번 연도에 어땠고 왔다리 갔다리 왔다 갔다 하는 거 했었잖아요. 그거는 동태적 관점, 동태적 관점. 움직이는 거. 시간의 움직임을 살펴보는 거. 됐나요? 그래서 생태학적 관점에서 보는 건데 얘가 이 꼭 사람이 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이 자라고 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사실은. 이게 이렇게 성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성숙을 하고 성숙이 끝나면 이제 쇠퇴가 되고요. 쇠퇴 천일을 거쳐서 이렇게 악화가 되거든요. 성장기가 한 이 정도면은 성숙기가 한 이 정도고요. 쇠퇴기, 천이기, 악화기 이렇게 돼요. 이 성장기는 어떤 지역이 새로 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기능이 부여되는 거예요. 그 지역이. 그러면서 빠른 속도로 집가도 올라가고 그 지역에 새로운 주민들도 유입이 되고 굉장히 막 활발하게 뭔가가 움직이는 거죠. 그 시기가 지나면 이제 안정 단계에 들어가겠죠. 그게 성숙기예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지나면은 이제 쇠퇴하기 시작하겠죠. 쇠퇴. 그 다음에 천이기를 거쳐서 악화 이렇게 되는데 이게 시기가 사람하고 비슷해요. 성장기가 사람의 경우 몇 년 정도 되나요? 20년? 만 19세. 그러니까 인문적 관점에서 말고요. 생태학적 관점에서 인간이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성장이 끊는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말하지 말고요. 여자는 빨라요. 여자는 좀 빠른 편인 것 같아요. 남자는 좀 더 갑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134cm였거든요. 키가 134cm. 놀이공원에 가면은 140m로 못 하는 것도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이 됐는데도 못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랬어요. 근데 그때 우리 교실에 제일 큰 여학생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쳐다봤어요, 걔를. 근데 고등학교 때 걔가 우리 동네로 이사를 왔어요. 옆 동네에서. 근데 깜짝 놀랐어요. 걔가 맞냐? 아래로 보이는 거, 아래로. 고등학교 때. 그럼 걔는 이미 그때 다 큰 거죠. 제가 밑에서 이렇게 올라갈 동안 걔는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보통 좀 일찍 끝나는 것 같고요. 남자들은 조금 늦게까지도 자라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잰 것보다도
그 신체 검사할 때 잰 게 더 커요. 신체 검사하고도 1cm 더 컸어요. 신체 검사하고도 1cm 더 컸어요. 예, 그러니까 남자는 조금 더 가는데 여자는 좀 일찍 끝나는 것 같고요. 어쨌든 한 15에서 20이면 끝나죠. 예, 이것도 비슷해요. 이것도 15에서 20년이면 성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성숙기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성숙하면 언제까지 성숙해요? 보통 인간의 내면적 성숙 말고 아직도 어린애일 수도 있고요. 육체적으로 성숙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세포의 성숙은 25세라고 합니다. 25세 이후로부터는 세포가 노화되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이미 늙고 있는 거예요. 성숙하기도 전에 벌써 늙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 한 25에서 30년, 아주 길어야 30년이에요. 25에서 30년. 그러면 그 지역은 이제 점점 이제 쇠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서울 주변에 그 분당, 일산 이런 신도시들이죠. 이런 게 이제 거의 성숙기 막바지에 다다른 거예요. 성숙기 막바지에. 그러면은 이제 쇠퇴가 하죠. 쇠퇴. 예, 이 주름살 늘어나는 것처럼 건물도 낡아지고 이렇게 예, 되면은 쇠퇴기 말쯤 되면은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재개발, 재건축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예,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때 되면 이제 뭐 집어넣는다, 뭐 이렇게 예, 부풀린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게 이제 비슷한 거요. 근데 되면은 이제 다시 성장이 가는 거고요. 예, 안 되면은 이 시기를 거치면서 천이기까지 거치면서 안 되면은 이제 악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장기는 예, 상향 여과가 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시기고요. 새로운 인구가 많이 들어오고 보통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요거는 이제 안정되는 단계죠. 각 기능들이 안정되고 주민들의 유동 인구도 인구 이동도 많지 않고요. 이때 이게 많이 들어왔고요. 이때 되면은 이제 하향 여과가 시작돼요. 하향 여과가 시작되고 이때는 하향 여과가 활발합니다. 활발. 화양여가 활발하다는 얘기는 이 주민의 교체가 활발한 교체. 교체가 활발하니까 거래도 좀 많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가격이 가볍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가격이 가볍게 올라갈 수도 있는 게 이게 이제 활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에 이 악화기 이때까지 재개발이 안 되면 이렇게 악화되는 거죠. 이런 시기를 거친다는 게 바로 인근 지역의 생애 주기입니다. 이렇게 한 번만 듣고 지나가시면 되고요. 다음에 566쪽에 동일수권 내 유사 지역에서 그걸 보시면은 의 및 특징에서 인근 지역의 지역 특성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으로서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않은 지역이고요. 이때 지역은 원근 개념이 아닌 가치 형성체의 요인이 유사성을 갖는 범위에요. 원근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가까이 있을 수도 있고 멀리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이제 나머지는 그 3번을 보시면 되겠네요. 유사 지역이란 대상 부동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입니다. 다음에 유사 지역 분석의 필요성. 동그라미 1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인근 지역의 상대적 위치와 지역 특성을 명백히 한다. 바로 이것 때문에요. 그러니까 사례가 인근 지역에 있다 할지라도 유사 지역을 분석하는 이유는 인근 지역의 상대적 위치와 지역 특성 명백히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인성이라는 배우 예를 든 게 바로 이것 때문에 한 거예요. 상대적 위치와 지역 특성 명백한다. 또 인근 지역의 사례 수집 곤란 시 유사 지역 사례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사례 자료가 있는 경우 적정한 가격 수준을 판정하여 감정 평가의 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정밀한 정도를 정도라 그래요. 정확한 정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다음에 괄호 3번은 이거는 뭐 여러분이 그냥 참고로 보셔도 되겠네요. 앞에 나왔던 거 반복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동일수급권. 자 여기서는 그 키워드가요. 동일수급권에서의 키워드는 대상부동산과 대체경쟁입니다. 대체경쟁. 동일수급권 범위 내에서는 대상부동산과 대체경쟁관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모든 부동산이 대체경쟁관계에 있는 게 아니고요. 같은 용도 지역이 있는 것이요. 지금 이 동일수급권 안에는 다른 용도 지역도 있죠. 뭐 얘네하고 얘가 무조건 이제 대체 강제에 있다는 게 아니라 같은 동질적인 부동산 내에서는 대체 경쟁 관계에 있다는 얘기죠. 자, 그걸 체크하면 되고요. 다음에 동일 수급권의 특징해서 그건 동그라미 1번에 하늘색 위주로 된 거 보시면 되겠죠. 그 한계는 종별 규모 성격에 따라 좀 다르다. 그런 정도만 하고 지나가면 돼요. 가로 2번은. 그다음에 가로 3번은 참고로 보시고요. 이거는 이제 가로선 번 뭔가 하면은 사례 수집 범위의 한계다 이런 뜻이에요.
사례를 수집한다면 어디 범위 내에서 하라고요? 요 범위 내에서 하라고요. 이 범위를 벗어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다음에 이제 가로 4번에서 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용도 지역별 동일수급권 파악이 있죠. 여기서는 택지의 동일수급권 해서 주거지 있죠. 키워드 위주로 기억하세요. 주거지는 통근 가능한 범위, 이렇게 키워드 체크하면 돼요. 주거지는 통근 가능한 범위. 다음에 상업지는요. 상업지는 상업 두 번째 줄 상업 수익 있죠. 두 번째 줄에 그 상업 수익은 상업 수익인데 동일한 상업 수익이에요. 동일한 상업 수익. 여기 세 번째 줄에 나오고 있어요. 동일 상업 수익입니다. 동일한 상업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지역 범위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점포의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점포의 규모가 큰 대형 할인 매장은 상업 수익의 범위가 크죠. 네, 그 규모가 크죠. 그러니까 동일 수급권의 범위도 더 넓습니다. 근데 조그만 점포의 경우에는 동일한 상업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범위가 좀 좁기 때문에 동일 수급권의 범위도 좀 좁고요. 공업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넓고 좁을 수 있는데 공업지는 키워드가 생산성과 판매 비용이라는 거예요. 생산성과 판매 비용. 이건 이제 공업지는 제품 생산해서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산과 판매에 있어서 비용과 관점에 비용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업지는 수익성 관점에서 보는 거고 공업지는 비용성 관점에서 보는 거고 주거지는 통근 가능 범위로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3번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동그라미 4번 후보지 이행지는 후보지 이행지는 원칙이 전환 후입니다. 전환 후 전환 후 종별입니다. 전환 후. 근데 그것도 세 번째 줄이죠. 전환의 성숙도가 낮은 경우에는 전환 전입니다.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이건 앞에 우리 감정 총론에서도 했었죠. 총론에서도 후보지나 이행지는 감정 평가할 때 전환 전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성숙도 완만한 경우는 전환 후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자, 됐습니다. 가로 5번은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들만 지금 체크해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개별 분석은 따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개별 분석, 지역 분석을 비교하는 정도로만 충분하고요. 이 비교하는 걸 봐야 되고요. 넘어가시면 570쪽에 최유효 이용 판정 이런 게 있죠. 이게 출제는 되기는 했는데 이거는 조금은 우리 수준에서는 많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참고로만 보십시오. 시간이 되시는 분들만 보시고 이건 웬만하면 그냥 지나가셔도 관계없습니다. 572쪽에 지역분석과 개별분석 관계 차라리 그 내용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 비교한 것을 많이 묻는다고요. 그러니까 내용을 압축해 놓은 겁니다. 그게 그게 차라리 더 중요합니다. 자, 좀 쉬고요. 이제 감정평가 3방식을 들어가겠습니다.